남심저격, 리얼 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숙보. 초강력 태풍, 흰남노. 한반도 상륙 가능성 높아졌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존 메이어 노 no 서치 thing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초강력 태풍 흰남노 한반도 상륙 가능성 높아졌다 였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또 낮에 계속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다가 또 서울은 오후 늦게부터는 해가 나고 구름도 예쁘고 쨍쨍하더라고요. 이게 태풍이 오나 싶은 날씨였는데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오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쯤에 상륙을 한다고 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는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태풍이라고 합니다. 어, 올여름 서울이 비피해 또 아래쪽은 가뭄피해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름이었는데 이게 역시 9월이 다가오니까 태풍의 계절이거든요. 또 특히 명절 근처에 이렇게 태풍이 오는 게몇년 동안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는 진짜 없었으면 좋겠고요. 태풍의 이동 경로를 이제 계속 지켜봐야죠. 이게 어, 초강력 태풍이라고 했다가도 갑자기 또 소멸될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이거 예의주시 하셔야 돼요. 매미급이라고도 하고 매미보다 세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매미하면 우리에게는 공포의 이름 아닙니까, 진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쏠 솔로 싱글들의 비참한 일상을 소개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할 텐데요. 여러분의 사연에 양념을 뿌려줄 남자, 아주 매운 양념을 뿌려주는 방문성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코너전엔 일상 문자 코너 프리선은 있으니까 샵 1077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니까 편하게 남겨 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이에솔님, 베디 저첫 차를 샀어요. 이름을 붙이면 더 정이 갈것 같아서 이름 지으려고요. 추천해줄 만한 이름 있을까요? 차는 흰색이고 경차입니다. 음, 아이차 이름 붙이면 나중에 결국 헤어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반려동물이랑 똑같아요. 예, 반려 차량. 나중에 헤어질 때 굉장히 슬픕니다. 예, 자. 어... 시팅창에 반 장군차를 추천하신 분이 있고요. 장군차 괜찮네요, 그렇죠? 음, 백구 예, 백구 어떠냐? 더 반려동물 같잖아. 어, 누렁이, 각설탕. 어, 각설탕 나쁘지 않은데. 각설탕 음, 뭔가 어, 옛날 말, 말이 좋아하는 또 각설탕이기도 하고죠. 그렇죠? 예, 라젠카 추천한 분이 있고요. 백차 <laughs> 치킨무. 어, 치킨무 나쁘지 않은데요. 음. 자 띠로띠로님. 배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밥을 해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금 산다고 샀는데 혼자 살다 보니 재료를 소진하기가 힘드네요. 재료비가 배달비보다 더 드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 혼자 사는데 집밥 해 먹으면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일단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혼자 살고 자취할 때 에, 야, 이제... 밥솥 같은 것도 사가지고 밥도 하고 뭐 찌개도 끓이고 이게 요즘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2인분 이상 먹게 되니까 많이 먹어서 그게 더안 좋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어쨌든 현명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해보는 건 나쁘지 않죠. 예, 밥할 줄 아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1580님 최근에 집 정리를 한번 했어요. 하면서 책 정리도 같이 했는데 버릴 때 아깝더라고요. 근데 비어있는 책장을 보니 너무 후련합니다. 베디도 버리긴 아깝지만 버려야 하는 물건이 있나요? 음.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들, 예, 다시는 그 사이즈로 돌아가지 않겠지만 그때 그 옷들을 버리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아직은 안 버리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예, 어, 그리고 많죠, 예, 뭐 유니폼들, 축구 유니폼, 예, 엄청 모았는데 잘 입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사인 유니폼 같은 경우에 따로 모아놨지만 입으려고 사놓은 유니폼들 거의 안 입게 되니까. 어, 1289님. 1인 가구입니다. 이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불을 빨아버렸어요. 차량하게 티셔츠를 모아서 덮고 잤습니다. 어, 나쁘지 않네요. 집에서 하는 노숙. 예 3804님. 드디어 내일 개강이에요. 아싸라이프로 돌아갈 시간이군요. 그렇죠. 집에서는 인싸일 수도 있지만 학교 가면 아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장유비님, 요즘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네요. 깍두기와 함께 매일 아침 저녁 먹어도 질리지가 않네요. 베디도 고구마 좋아하세요? 고구마랑 깍두기는 잘안 먹어봤는데 김치랑 고구마는 환상의 궁합 아닙니까? 예, 진짜 좋아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공효진 씨가 케빈 오 씨랑 10월에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했죠. 축하드립니다. 이기우 씨도 9월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볼 때녀 아유미 씨랑 오나미 씨도 올가을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저기 결혼 소식이 쏟아지지만 아무 소식 들리지 않는 패성재 그리고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 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 연애. 챔피언 슬리. 자 어,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소식을 알린 뚠뚠 문성 프로 다이어터 박문성 축구에 서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SNS 안에서 몰랐는데 음. 다이어트 결심을 SNS에 밝혔습니다. 어, 9월 안에 74kg 아래 도전을 못하면 배가 넘을 좋아하겠다. 이딴 이딴 코멘트를 하셨던데 <laughs> 왜 저를? <laughs> 예 살을 빼도 제가 반사를 해드릴게요. 음. 예. 아니 그러지 않으면 음. 아, 못뺄것 같아가지고 저도 인생 건 거예요. 별한끝 전술. 에이. 예.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박문성이 원도 사실 들쭉날쭉하는 고무줄 몸무게여가지고 음. 사실 과거 흑역사 짤이 많잖아요. 음. 북문성 짤. 예. <laughs> 어, 박정은 짤. <laughs> 지금 약간 그그 그 단계에 돌입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기본적으로 그 월드컵을 주기로 해서 4년에 한 번은 음. 또 이렇게 한번 쭉 빼줍니다. 네. 월드컵 해에는 이제 좀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네네. 지금 보니까 어 79.8kg, 음. 거의 80kg인데 6kg를 빼겠다 9월 안에. 6kg 이상을 빼겠다 이런. 거예요. 이상을 빼겠다. 네. 어 뭘로 빼실 거예요? 뭘로 빼냐고요? 네. 뭐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두 가지죠. 뭐 음. 다른 게 있나요? 과연 간단한 방식으로. 네. 뭐 가... 있어요? 방법이 네? 다른 게 있어요? 아니 그 운동도 좀 하시고 운동한다니까요 뭐 하실 거예요 그냥 뛰어야죠 뛰는 네, 걸로 뛰고 네. 네. 목살이 너무 많이 접히네요 <laughs> 네. 라디오인데 보는 라디오인데 이게 진짜 지금 모자에 양 그려져 있는데 아 채... 이거 메시가 저 쓰고 다니는 모자 채팅창에 카타르 가서 먹을 양고기 지금 머리에 쓰고 온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거든요 <laughs> 월드컵 준비하셔야 되니까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럼, 그럼 이제 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저랑 중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음, 음. 가가지고 뭐좀 먹죠. 방해를 해야지. <laughs> 저기 전주 가서 안뽕 순대라도 좀 먹고. 예. 뭐 고기 중심으로 먹으면 되죠. 피순대. 네. 아, 아, 참기 어려운데. 아, 전주는 너무 맛있어요. 콩나물 해장국. <laughs> 아, 안돼 안돼. 모주. <laughs> 예. 물갈비도 맛있죠. 전주 가은 아, 아. 아, 정말 상추 삼아가지고 진짜. 예. 무튼 지금 이미 모자의 양들에 대한 다잉 메시지 <laughs> 다잉 메시지는 양들이 남기는 거 아닌가요? <laughs> 배영이 웃을 처진가요? 저도 근데 요즘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좀 빼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자이 하나님 박문성 님 보라로 처음 얼굴을 봤는데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마른 분일 줄 알았는데 그 덩치로 어떻게 이렇게 찌질한 연기를 잘 하시는지 대단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던 거지? <laughs> 일단 좀그 목소리가 워낙 이방 목소리다 보니까 음. 굉장히 말라비틀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뭔가 어. 돈독 올라 있고 어. 후덕하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 생각보다는 살이 안 찌셨네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음. 요즘은 근데 경기장에서 어? 생각보다 찌셨다고. 예, <laughs> 저는 이제 뚠뚠이라고 많이 안 부르잖아요 요즘에. 박무성현 이제 뚠문성이라고 다들 음. 부르더라고요. 일단 이번 달에 제가 보여드릴 9월에. 네. 9 네. 해보시고요. 그 6914님 성재영 펠레형 중계하는 날만 되면 잘못 이기는 잘못된 포항 팬입니다. 설마 동해안 더비 중계하시나요? 안가려고요 음. 동해안 더비 중계를 합니다. <laughs> 예, 울산 대 포항. <laughs> 예, 포항이 저희가 중계할 때잘못 이겼나요? 뭐 오히려 많이 이겼던 것 같은데. 김기동 음. 감독님이 저희 음. 보면 반가워하시는데. 그랬구나. 그래요. 근데 네. 뭐 동해안 더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음. 이게 근데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제가 생애 처음으로 명절 열차 예매를 해봤습니다. 아 어, 저는 뭐 그때 얘기했지만 네. 돌아오는 차편을 못 구해서 음. 비행기를 끊었거든요. 네. 이 남아 있더라고요. 비행기로. 네. 어. 근데 저 처음으로 태어나서 국내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탑니다. 국내에 프로펠러 태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운항을 하나요? 있어요. 어허. 울산에 있습니다. 예. <laughs> 굉장히 설레요, 지금. 그런가요? 예. 네. 어. 어때 뭐. 어. 하여 명절에 같이 지내자고요. 방문송이원 네. 외에 다른 승객들은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자, 코너 속에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는 8월 25일에 열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4강전 전북 현대 대 우라와 레즈 경기에서 우라와 레즈가 이긴다는 친일 예측을 했는데 예측 성공했어요. <laughs> 아. 친일 예측이요? 네, 그래서 <laughs> 어 전북이 결그 연장전의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동점이 되고 승부차기로 패했습니다. 말이 안 돼. 네. 매국노예요. 요즘 왜 이렇게 축구는다 맞추는 겁니까? 반대 예측이. 아 네. 월드컵 해 이런 말안 되는데. 월드컵 잘 하시고. 오늘 예측은 바로 이겁니다. 내일 9월 1일 다가오는 새벽에 열리는 토트넘 대 웨스트햄 경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지를 예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좀 초반에 손흥민 선수가 이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도움만 하나 하고. 예. 네. 자 일단 선발 추전 하겠죠? 주중 경기니까 또 모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모르겠어요, 진짜. 어, 세하게 얘기하네. 아,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 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일정이 되게 빡빡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공격수들을 일단 좀 넉넉하게 영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네. 사실 로테이션을 돌리려고 900억 음. 주고 히사루 츠성을 영입한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선발 출전할지 골을 넣을지 두, 두 가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펠레 선택은 아, 선발 출전 못 하고 골도 못 넣습니다. 음. 자 어, 어떻게 될지 새벽에로 확인하시기 <laughs> 바랍니다. 이게. 요즘은 축구 예측 반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들여맞으니까 이 멘트 자체가 되게 열받는 목소리가 되고 있어요. 점점. 이건, 이건 정배다. 이딴 건 맞춘다. 이거 맞추고 매장 되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후토크는 다음 주에 보겠고요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바 셔틀로드님. 얼마 전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 있는데요. 헤어질 때집 방향이 같아서 그분이 태워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해서 차를 어디에 세워 둔지 까먹고 15분 정도 헤매다가 나왔는데 그분이 다른 차를 타고 가 버렸어요. 어, 15분이면 너무 긴 시간인데. 모임에서 알게 된 정도면 뭐 그렇게 친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음. 좀, 어, 방향 같은데 좀 태워 주겠어요? 저도 홍대 쪽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laughs> 차를 세워 둔게 이제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니까. 와 이게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laughs> 태워달란 얘기니까 예안될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기회를 못 잡았다 이걸 왜 까먹었냐 예 멍청하다 오고 있고요 <laughs> 예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음아이데 이거는 왜안 됐을까요 아왜 이걸 까먹었을까요 술 아니, 많이 마셨나 충격적인 어떤 상황에 이런 단기 기억상실증이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laughs> 어. 아,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네 인생 유일한 기회였다. 리모컨 키 삑삑하면 금방 찾는데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안 했겠습니까? 예, 사방팔방으로 리모컨 허공에다가 막 그랬을 텐데 이 여자분이 무 그거 무서워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면 더 웃기잖아 막삑삑삑삑 자, 아 똥차가고 땡치온 거 아니냐? 이게 뭐야? 이걸 여기다 쓰는 말입니까? 격언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 자, 다음은요.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우리 팀장님은 점심 때 짜장면을 주문하면 꼭제 짜장면 위에 고춧가루를 직접 뿌려주세요. 음. 다른 직원들에게는 안 그래요.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어, 고춧가루를 직접 뿌려주고. 근데 다른 직원들한테는 안 그런다. 어, 팀장님의 그린라이트냐. 음. <laughs>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스포츠에서는 예. 고춧가루 뿌린다는 게안 음. 좋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어, 저 팀이 고춧가루 자꾸 뿌리네 이러면. 어, 네. 표시한 거군요. <laughs> 어, 레드라이트. 이게 어떻게 그린라이트냐. 아, <laughs> 네것또 뺏어 먹으려고. 어? 이거다. 제입장에서 이겁니다. 아아. 네. 아. 내가 먹는 거랑 비슷한 컨디션으로 상대방에게 해놓으면 어, 어. 이게 내 양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위화감이 전혀 없죠 섞었을 때. 그렇죠. 먹었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밥 먹으러 갔을 때 상대방 메뉴도 시켜주 대신 시켜주는 이유는 어. 같이 먹기 위해서거든요. 어, 와, 요거네 합리적이네. 네 인생에다 고춧가루 뿌린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음식의 영역 표시다. 네 이에 고춧가루 낀게 재밌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laughs> 어, 요거는 합리적으로 그쪽으로 봅니다. <웃음> 예. <웃음> 매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지들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배송재의텐0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그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드라마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재의텐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오늘은 생방송이고요. 어, 긴 사연을 여자 배텐너 김슬기님이 보내셨는데 어, 이렇게 되면 어, 박문성의원이 오늘 대배우로서 여자 역에 도전합니다. 제가요? <laughs> 자 여자 배텐너님이 보내 김슬기님의 사연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첫 소개팅이라 두근두근 많이 설레더라고요. 소개팅 장소에서 딱 만났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잘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 저기 음식 뭐 좋아하세요? 아 한식이요? 아 저는 그 양식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요? 저는 액션이요. 아 저는 그아 멜로 좋아하는데 아이 뭐가 잘안 맞네요? 아 혹시 그 좋아하는 연예인은 있으세요 저 아이유 좋아합니다 어머어머어머 저도 아이유 진짜 좋아해요 와 너무 반갑다 혹시 이번 콘서트 티켓팅 하실 거예요 잠시 후선예매 티켓 오픈하는데 어? 그러면저티켓팅좀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그 아이돌 덕질 경력이 좀있어 가지고 제가 티켓팅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부탁드려요. 아, 이거저티켓팅 시간 다 됐다. 자, 저 컴퓨터 켜고요. 자. 아, 3 2 1 땡! 아, 저 티켓팅 성공! 아, 저 2층 연속으로 두 자리 잡아드렸습니다. 아이고. 와, 감사합니다. 아이 뭘요, 저 연속으로 저두 자리 잡았는데, 아이 누랑 가실까? 아이 궁금하네. 아이 혹시 날까요? <laughs> 그지만 그날 헤어지고 티켓팅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만 하고 연락이 없네요. 혹시 서프라이즈로? 당일에 짜잔 나타나려고 그러던 걸까요? 아이유 응원봉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문숙이라고 예 이모 힘내세요. 너무 사모님 연기한 거 아니에요? 아유 60대 소개팅이잖아요. 60대 귓구멍에 소름 돋았다. 예아 목소리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것 같다. 황, 황석정 눈이 말이 <laughs> 황석정 누님인 줄 알았다고. 예,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돈 번다. 역귀 없네요. 역귀 없네요. 자 김슬기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이게 이게 바로 복지관의 사랑인가요? 예, 아이유가 너무 싫어할 것 같다고. 예, 자 돌돌싱 아줌마 소개팅 잘 들었습니다. 아 김승기님. 아, 그러니까 김승기님 연배가 어떻게 될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뭔가 그 소개팅 때부터 그 뭔가 덕질한 연예인 얘기한다. 음. 이게 사실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음. 남자가 이제 예, 약간 좀 박을 쳤네. 음. 예. 이분이랑 콘서트를 가게 될 확률은 어느 정도 보세요? 이미 <laughs> 목소리를 보여. 어머 음. 했잖아요. <laughs> 입고 같 했어. 예. 슬기님도 사연이 이따위로 읽혔을지 상상 못했을 거다라고 <laughs> 하신 분이 있고 예. 사연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난다 아무튼 딴건 모르겠는데 아이유 씨 콘서트 티켓팅 성공은 진짜 부럽네요. 아 그러니까요. 나 요거 이제 해보신 분들이 잘 하시긴 하더라고. 예. 네. 네, 티켓팅 이런 데 덕질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어자 노인복지관 로맨스 잘 들었고요. <laughs> 이걸 어 아이유 씨가 <laughs> 아니라 임영웅님으로 바꾸면 <laughs> 진짜 그대로인데. 어머, 임영 삼단교태 <laughs>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아,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비참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오사일육님 중학생 베텔너입니다. 오늘 학교 이동 수업 시간에 필통을 놓고 와서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음. 같은 반이지만 말을 안 섞어본 여자아이가 말없이 펜을 빌려줬습니다. 이거. 호감 있는 거 맞나요? 음말 없이 펜을 빌려줬다. 음. 이게 뭔가 어 펜이 없어서 얘기하긴 그렇고 약간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말 없이 꺼내준 거는 이 느낌이 괜찮죠. 근데 음. 아나펜안 갖고 왔네. 음. 아펜 없다. 아필터 놓고 <laughs> 왔다. 이런 식으로 시끄러우니까 어유 하고 이렇게 하나 던져주 느낌이랑 또 느낌이 다르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이 여자분하고 음. 요 보내주신 분하고 한 번도 살면서 지금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요. 음. 전에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여자가 말없이 펜을 줬다 이런 거거든요. 음. 어. 여자분도 말을 안 섞은 그 이유가 영, 있을 텐데. 영 출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먹고 떨어지라고 한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음, 면화 분위기 조성한 것이다. 음. 음. 그 펜으로 그럼 편지 써서 인사하자. 펜팔. <laughs> 예, 제가 그 빌린 펜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 <laughs> 어. 아 중학생이구나. 애한테 너무 매몰차게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시면 있고 비참 주니어답다. 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미춘 노래 좋아님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님과 유치원생 아이가 같이 타게 됐습니다. 아이가 귀여워서 눈웃음하며 안녕 했더니 음. 어머님이 여기 잘생긴 오빠가 인사하네 하시더라고요. 음.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뒤걸음질 치며 얼굴이 찡그리네요 당황해서 어, 미안해 하고 음. 사과하고 뛰어갔습니다. 애들은 거짓말 못 하죠. 어. 예. 어머님이 그래도 이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음. 또 이제 설기롭게 해 하신 건데. 어, 예. 공동 주택 아닙니까? 음. 아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지내야 되니까 <laughs> 이양 몰고 여기 잘생긴 오빠 인사하네. <laughs> 이런 식으로 예의 바르게 해 주신 건데. 어. 아이는 순수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정서적 학대다. 어. <laughs> 머니 귀신 보셨느라고지 문니고 <laughs> 어머님이 얼굴을 아직 안 보신 게 아니냐. 예. 아안 보고 계속 얘기,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음자 아무튼 자 삼촌 아닌 게 어디냐. 음자 다음은요. 7호 땡땡님 소개팅 나가서 후식으로 티라미슈 먹다가 사례 들리면서 재채기가 나왔는데요. 방귀도 같이 나왔습니다. 음 이걸 뭐 완결된 음. 문자네요. 맞아. 그렇죠? 저희가 말을 얹을 게 없습니다. 음, 좋은데 음. 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티라미메수 먹다가 이제 약간 <laughs> 하게 되면 이제 가루가 확 날리죠. 근데 이제 본인이 밑으로도 좀 나왔다 이건데 이걸 뭐 저희가 대참사라고 해야 됩니까예 편안한 사연이다라고 질문 있고 아니, 뭐, 몸이 몹쓰네 빠속도록 개통한 것이다. 예. 방기만 나온 거 맞냐? 예. 이중주 그죠? 이중주 예. 위아래 합주. 아. 자, 평범한 평범한 베텔러 <laughs> 사연입니다. 자, 뭐라고요? 방구 때문에 못 들었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EXID의 위아래. 아, PD가 악마네요, 그렇죠? 위아래. 예, PD가 육아 스트레스를 이걸로 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악마다 모모리는 <laughs> <올해는> 뿜뿜도 가능하다라고 <laughs> 하시면 어, 뿜뿜도 괜찮네요, 그렇죠? 위아래로 뿜었으니까. 자또 소개해보겠습니다 비참 문자 6047님 짱녀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보더니 더 어려보이네 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알고보니 더러워보이네라는 말이었네요 언제 뭔지를 뒤집어 썼는지 얼굴이랑 옷이 날리더라고요 집에와서야 알았습니다 음 완결된 문자를 음. 굳이 이런건 그냥 집에서 수양록에만 쓰시면 되구요 음. 예, 더 어려보이네 더러워보이네 그죠 예, 더러워 보이네. 그렇죠? 음. 예. 짱녀라는 말을 꼭 써야 되나? <laughs> 항상 짱녀 때문에 예. 제일 많이 나와. 좀 씻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잘안해좀 씻어라. 완결된 거는 보내지 마세요. 저희가 뭐첨언할게 없잖아요. 음. 예. 음. 다음은요. 유필 님, 친구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카페에 나갔습니다. 그날 보험 20만 원어치를 가입했는데, 정말 난감하네요. 음. 소개팅 하시는 분이 음. 보험 가입을 했다. 어, 이건 좀 그러네요, 그죠? 아, 네. 친구까지 이거는 공모한 거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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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가 안 되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이약금 음. 있나? 음. 자, 아, 당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예쁘냐고 하신 분 있고, 보험 퀸 <laughs> 이달의 사원. 예. 그래서 예쁘냐? 친구가 뭘 먹었는지 알아내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다음은요. <laughs> 이만 가볼게요님. 오랜만에 동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친한 동생이 오빠는 진짜 집돌인 것 같아 밖에 나와서 놀기도 하고 햇볕도 좀 쐬해 하는데 저는 집돌이가 아니거든요. 그냥 아싸라 집에 있는 거지 집돌이라서 집에 있는 게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음, 햇볕도 좀 쐬라. 사실 뭐꼭 음. 집돌이들 집에 있는 게 편안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집에 나 집에서 나갈 약속이 없는 분들도 집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일관 건조도 좀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음, 그게 무슨 차이냐고 하신 분들 있고 예. <laughs> 그래요 어, 디테일하게 예. 들어가면 차이가 음. 있지 커아 집돌이가 아니라 아이라고 한 거다 <laughs> 예 집돌 플러스 아이라고 한 거다 강제 집돌이 그죠 예자 다음은요 3 7 8이님 교양 수업을 듣다 짱여랑 또 짱여 나오네. 짱여랑 같은 조가 됐는데요. 옆에 앉으니까 익숙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 플로럴 향그 섬유유연제 쓰세요? 했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다시 마주쳤는데 섬유유연제를 바꿨는지 다른 향이 났습니다. 여러 향을 돌려 쓰는 편인가 보죠? 음, 교양 수업 예, 플로럴 향 섬유유연제 이런 음. 거를 굳이 무슨 향수 쓰세요? 뭐 이런 느낌처럼 한 건데 이거는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옆에서 자꾸 크크댔다는 소리 아니야?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laughs> 예, 기분 나빴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laughs> 이, 저는 여기가 궁금해요. 그 향수업을 듣다가 짱렬한 같은조가 됐는데요. <laughs> 같은 조를 하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을까가 지금 궁금합니다 원래 교양 수업은 같은 과가 아닌 과가 그렇죠. 확률이 높잖아 같은 과가 아닌데 아. 이제 어떻게 교수님이 보통 조별 과제 내주려고예 어. 날로 먹는 분들 어. 같이 조 편성 좀 해보세요 알아서 뭐 이렇게 하면은 뛰어갔을 거죠 어. 그죠 어, 그래가지고 옆에서 <laughs> 된 거니 오 하지 마세요 <laughs> 설계하고 그러지 마시고 예 교수님한테 이미 말해서 같은 조짠 거다 예. 연속으로 같은 옆자리에 앉은 것부터가 너의 문제다. 그러네. <laughs> 옆에 이약물고 앉았네. 알아차린 것조차 싫어서 바꿨나 봐요. 그렇죠. 음. 다음은요. 아, 4387님.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친한 후배가 뭐가 갖고 싶냐고 해서 샴푸 다 썼다고 사 달라고 했죠. 실용적인 거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얘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오빠 샴푸 없대. 샴푸, 샴푸, 샴푸 사 주자. 이러길래 어, 절 챙겨 주나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 이 후배한테는 탈모 샴푸를 선물 받았습니다. 절 다른 의미로 생각해 주던 거였어요. 음, 어 되게 마음 따뜻한 후배네요. 어, 그렇죠 이게 뭐예 친한 선배가 뭐 음. 샴푸가 없다 그랬는데 머리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어저 선배는 탈모 샴푸 써야겠는데 음. 싶어가지고 이 완결된 사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오늘 완결된 사연들이 많이 오네. 어, 고마운 그, 거네요. 굉장히 착한 후배네요, 그죠 음. 어. 시코에서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음. 자, 아무튼 뭐 이거는 뭐뭘 기대한 거죠? 네, 이거, 이거, 이런 착한 마음만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네. 자 다음은요? 말리지 마님. 아는 누나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갔더니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커피랑 케이크도 사줬습니다. 그러더니 헤어질 때쯤 밥좀잘 먹고 다녀. 옷도 좀 챙겨 입고 이런 말을 하던데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죠? 소고기는 정말 사랑 아닌가요? 전 모쏠이라 헷갈려서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음 아는 누인데 소고기를 사주고 음. 케이크랑 커피까지 후식까지 사주고 내어줄 네, 때쯤 밥좀밥좀잘 먹고 다녀, 다녀. 이이 뭐지? 옷도 오. 잘 챙겨 입고 채팅창에 너 되게 없어 보였나 보다라고 하시면 있고 음, 넌 옥장판이야 음, 보험 들기 위한 빌드업이다. 어, 이건 뭐죠, 진짜? 거의 복지사님 아니냐? 음. 다음엔 너 인감 가져오라 그럴 거다,라고 하십니고 소고기는 그죠? 음. 이게 삼겹살도 어, 아니고 어, 소고기면, 좀 급이 있는데. 어, 마더 테레사급이다. 음. 이거는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예, 다음은요? 간장콩님. 자취 중인 건장한 남성입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깔끔한 걸 좋아해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와 소품을 맞췄습니다. 새로 산 수건도 걸고 신경 좀 썼는데 집들이 온 친구들 중 여사친 한 명이 제 아이보리색 수건을 보더니 수건 이 정도 썼으면 좀 빨아 하면서 빨래통에 집어넣더라고요. 벌써 여지처럼 굴다니 난감하네요. 음 <laughs> 아니 건장한 남성은 저희한테 왜 어필하죠? 예. 생긴, 생긴 다르게 거랑 다르게 깔끔하다는 것도 저희한테 어필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근데 여기 이제 자백이 있죠? 생긴 것과는 다르게 깔끔한 걸 좋아한다. 음, 그래요. 아, 아무튼 여사친 한 명이 아이보리색 수건을 보고 좀 빠르라고 빨래통에 음. 집어넣어 줬다. 이거 이제 여친이나 하는 행동 아니냐? 음. <laughs> 그래요. 넌 베개도 아이보리색이잖아라고 하신 분 있고. <laughs> 예. 베개가 아이보리색인 게 최악이죠, 진짜. 예. 군복 달려있는다고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아이고. 그렇죠. 아무튼 이게 누런 그 느낌. 아이. 예. 그러니까 화이트 톤이랑 아이보리색은 많이 다른 겁니다. 예. 자, 아, 어. 천연 염색 아이보리. 예. 고름색. 진짜. 착색된 거 이런 거는 피해야 됩니다 다음은요 대자님 대학교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돈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몇번 사주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1학년 과대한테 어~ 겐투기 왔더라고요 음. 선배님 밥 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앞으로는 마음만 받겠습니다 음. 이러네요 저돈 쓸까봐 걱정 이게 신경 쓰는 거 맞죠. 이거 후배 하나 정말 잘둔것 같은데요. 음, 과대한테 사주는 거야? 아니면 과대를 포함한 몇 명? 혹은 뭐 이제 과 전체를 사주고 뭐 이런 건가요? 오, 어. 다사줬는데 과대한테 겐톡이 왔다는 거네. 아, 어. 음. 완곡한 거절. 나대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치근 덕거렸으면 선을 긋냐. 음, 해주고 욕먹네. 음. 인싸가 되고 싶었던 아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어,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이제 올라온다 <laughs> 마음조차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음, 후배들 좀 그만 불러내라 이런 얘기죠 아, 네. 네, 완곡하게 1학년 전체에게 거부당했어요 <laughs> 그죠? 아, 과대 과대가대가 얘기한 거니까 <laughs> 야, 네가 가서 네. 좀 얘기해 야, 네가 대표로 좀 얘기해 1학년 전체가 거절한 거예요, 진짜 한반도 용의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런 표현 정말 안쓰거든 왠만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총때렸네 꽈태한테 견따. 예, 이제 에타에 올라온다. 음, 자, 아무튼 네. 생방송인데 더 이상 드릴 말씀 없고 파이팅이고요. 해성재 텐 오늘 생방송으로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박문성 의원과 함께했는데 채팅창에 오늘 전체적으로 짠한 사연이 많다. 음, 늘상 듣는 사연인데 이상하게 생방송으로면 더 짠하게 느껴지죠. <laughs> 예. <laughs> 자, 다들 뭐 파이팅 하시고 이제 추운 계절이 조금씩 다가오니까 바짝 긴장하시고 선물 받은 분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차 태워달라는 여성분께 충격받고 단기 기억상실 걸려서 차못 찾은 오바셔틀로드님 티라미슈 먹다가 위아래로 가지 발사한 75땡땡님 더 어려워 보이네가 아닌 더러워 보이네 소리들은 6047님 베개도 아이보리색일 것 같은 건장한 자취남 간장콩님. 예, 이게 그러니까 아이보리라고 포장하는데 그건 누런 거예요. 예. 누런 <laughs> 걸 아이보리라고 하면 안 <laughs> 됩니다. 확인 사사를 해요, 맞아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예. <laughs> 1년과대는 물론 모두에게 외면당한 대짜님 선물드리겠습니다. 네, 방원생 의원 다음 주 뵙겠고요. 네. 8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9월에 뵙죠. 베텐 소등합니다양 꿈꾸세요.